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수학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굴욕감에서도 여러분 체크할 문제가 있지. 신유형 문제 있잖아. 이거는 너무 중요해. 다시 말씀드릴게. 9월 모의고사 기조를 보면 당연히 신유형으로 전체를 덮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문제 수준은 낮은데 다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당금질 기출문제를 공부했었던 거는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했었잖아. 외우지 말라고. 결과 외워봤지 소용없이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생각의 재료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는 그대로 두어뒀고, 당금질 추상형 집중 공략을 나머지 시간, 여러분 한달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 시간의 절반만큼을 사용하라고. 그게 한달 남았으면 15일 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공부할. 그러니까 수학을 2시간 공부할 거다 그러면 1시간은 당금질과 추향형 집중 공략을 복습함으로써 그 감각은 꾸준히 가야 돼. 여러분 금방 다 까먹으니까. 그럼 꾸준히 가고 나머지 절반 1시간 정도는 뭐 하냐면 항상 새로운 문제집을 푸셔야 돼.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EBS죠. EBS 연계율은 아무리 높아봤자 정부가 좋아합니다. 추천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출제위원들, 교수님들도 머리가 뿌개질 거야. 9월 문제 너무 잘 만들었거든. 정말 킬러 문제 없이 좀,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너무 쉬웠지만, 최상위권 애들은 너무 쉬웠지만, 그래도 애들은 여전히 성적은 낮았거든.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할 텐데, 출제할 때 참고로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야? EBS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완성이라든가 EBS 파이널이라든가 요거는 아직 풀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새로운 문제 풀때 일단 EBS 먼저 해결하시라고. 딴거 먼저 가지 마시고. 되죠? 기출 문제는 뭘로 다 돼? 당금질로 다 되는 거고, 또 우리는 뭐도 있으니까, 기출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당금질, 기출끝, 추향형 집중공략, 그걸 가지고 절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신유형 EBS 문제집이나, 그거 아니면 또 신유형 문제집, 굴욕감 같은 스타일, 그런 걸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 마지막 날까지 어떤 감각과 어떤 감각, 기존 감각과 새로운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는 그 감각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험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